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사실 리뷰라는 건 무언가를 사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소감, 그리고 어떠한 결과, 스펙 이러한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옥 선생은 먼저 프리뷰 성격의 리뷰를 하죠. 그래서 시타체로 먼저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께 리뷰라고 드리는 건 어찌 보면 새 클럽을 뜯어서 프리뷰 개념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진정한 리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클럽을 소개를 하면서 최초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된 후에 이 클럽에 대해서 다루는 법에 대해서 질문도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외부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게 되면 정말 클럽이 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주인공은 바로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입니다. 네, G3 플래티늄 3 이 드라이버 출시된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나서 사실 거리에 욕심이 있는 40대 말,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까지 구입을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요, 굉장히 기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뭐라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신 것처럼, 이병옥 선생님, 얼마 전 다이와 G3 드라이버를 산 누구누구입니다. 라운딩 가서 쳐보니 역시나 선생님 말씀대로 낭창낭창 휘둘러져서 비거리가 더 나갑니다. 손맛이 참 좋아요. 애써주셔서 덕분에 좋은 드라이버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회원들 입장에 서셔서 신중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안 해주시면 제 생각에 마로 시작하는 드라이버, 잭으로 시작하는 드라이버를 의존해서 비싸게 사는 것이 영마땅치 않아 주저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적절한 조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레슨이 고맙다고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리뷰 또는 방법안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종종 봤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또 보람을 느낍니다. 이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는요, SR이 52g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드라이버 레귤러 중에도 너무나 가벼운 드라이버죠. 그런데 SR은 국내에 수입된 양이 굉장히 소량이고 거의 소진이 됐고요. R만 남았는데 46g에 토크가 6.0. 이게 지금 5.2짜리 토크고 6.0을 쫙 더 휘어요. 이 클럽을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쉬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몸 푸는 식으로 툭툭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서 보통 한 240에서 50 여기선 치고 밖에 나가면 250에서 60 정도 플레이를 하는데 툭 때렸죠? 지금 여러분들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거의 뭐 여기서만 탁 때리는 느낌으로, 그랬더니 한 2, 3, 5 조금씩 늘려봅니다. 쭉 쳤더니 이거 한 2, 4, 0쯤 나오려나? 자, 거의 뭐 때렸나 안 때렸나 싶을 정도죠. 오, 진짜 240 나왔어요. 자, 이번엔 한 250 가볼까요? 자, 그 순간순간 제가 지금 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249, 한 250 나왔네요. 자, 255에서 260 사이 한번 가볼까요? 자, 255까지 가려나? 컨트롤 했는데 25, 한 2 정도 나왔네요. 자, 이번에 260 넘어갑니다. 저는 평소에는 맘 놓고 때려도 잘 넘기지 못해요. 기계에서는. 이 드라이버는 제가 때리면 뭐 무조건 뭐 버틸 수 없는 정도가 돼야 되죠. 259 나왔어요. 하, 265, 265 나오려나? 자, 봅니다. 267. 와우. 진짜 무서우네요, 얘가. 진짜 무서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치는 걸 보여드려서 믿음을 드린 거예요. 이 낭창낭창한 샤프트를 옥 선생이 친다는 거죠. 아, 자꾸 샤프트가 약한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좀 잘 다룰 수나 있으면. 그래서 때리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G3 플래티늄 3는 가성비는 최고예요. 정말 13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금액은 형성돼 있지만, 물론 저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급 드라이버로서는 충분히 그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많은 분들이 클럽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동안 그 중에 쳐봤던 것 중에 가장 반발력이 좋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비공인 드라이버라고. 그런데 여기에선 레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드러운 샤프트나 아니면은 이 반발력 좋은 채를 썼을 때 미스샷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수들 흉내를 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백스윙도 크게, 다운스윙도 크게 하는 데에서 선수들은 스윙이 끊어지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샤프트가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 휘청하고 들어오든 어떻게든 간에 쭉 일관성 있게 빠져나가는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연성이 오른쪽 백스윙 갔다가 치고 한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튀는 동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샤프트가 좀 더 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확 휘게 되면 토에도 맞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때리면 힐 쪽에도 맞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풀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를 진짜 잘 치려면 릴리스라는 부분을 빼야 돼요. 릴리스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스윙을 하면서 공을 때리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드러운 샤프트를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는 옥스윙 1이라고 해서 빡 때리는 것도 있고 옥스윙 2라고 해서 여기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스윙도 있어요. 그런 스윙을 해도 굉장히 멀리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한 구간을 쓰거나 아니면 왼쪽 구간을 쓰거나 그 구간을 써야 되는데 양쪽을 쓰려고 하니까 지금 그 옥 선생이 치는데 왜 이런 막 완전 이상한 소위 말하는 우라라는 거 그런 게 왜 안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쪽 스윙을 크게 하고 빵 하고 여기서 그냥 멈춰요. 왜? 저는 유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멈춰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어디서 휘청할 일이 없어요. 휘청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탄성도 다 이용할 수 있고 한 255m도 평소에 툭 이 정도 때리면 245, 240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옥2는 왼쪽을 이용하는 건데 백스윙을 좀 작게 들더라도 왼쪽 턴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게 때렸어요 이번에. 그쵸? 그런데 뭐 세게 때렸다는 의미가 스윙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 260, 261 나가잖아요. 얘 엄청나게 무서운 샤프트예요. 진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나는 비공인이고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거리가 일단 나야 된다면 무조건 G3 플래티넘 사셔야 돼요. 지금 리뷰 시간이잖아요. 여기 있어요. 520 한번 쳐볼까요? 520도 같은 패턴으로. 근데 520은 저는 지금 그 스티프 샤프트를 써요. 그리고 56g 그러니까 더 무겁죠. 그리고 토크도 낮고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아가는 건 보세요. 251 아까 한 264 그 정도 치는 힘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성이 아예 달라. 탄성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인을 정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520 그리고 공인이지만 나는 방향성까지 더 잡아야 된다. 난 드로우보다는 똑바로 쳤으면 좋겠어. RD5900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공인이 뭐 프로들 공인이지 나한테 공인이요? 나는 그냥 대문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게 친다고 백스윙 크게 하고 덜컹 한 다음에 한번 또 뭔가를 휘 저어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클럽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덜컹 해도 샤프트가 좀 덜 꺾이는 걸 하려면 단단한 걸 써야 돼.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탄성도 잃고 여러분 스윙도 망가지고 거리도. 그러니까 이런 낭창거리는 샤프트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딱 반스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풀스윙도 안 됩니다.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고 가면 그냥 반스윙만 하는 거예요. 반스윙만 거의 뭐 들고 딱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악세사리로 만들면 돼요. 이게 한참 가잖아요. 한참. 자, 또 자, 보세요. 그냥 백스윙만 좀 더 넣어주면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264 이번에 조금 세게 쳤더니 너무 많이 떴다, 그죠? 그래도 드로우로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게 251, 262 이렇게 높이 떴는데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젊은 분인데
제 또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 SR을 샀는데 자꾸 토해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와 오세요. 제가 레슨 스윙 좀 봐드릴게요. 뻔하거든. 몸 유연성은 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한번 더 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샤프트가 한번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훅 들어오고 확 돼가지고 밀리고 당겨지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어딘가에 끊어지지 않게 일필휘지할 수 있는 촥 그을 수 있는 그 타법이 뭐냐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반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반쪽 스윙이에요. 옥 선생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풀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아마 이렇게 레슨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아마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알려진 사람 중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스윙을 다 해? 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럼 릴리스는 언제? 릴리스를 왜 해요? 스피드에 의해서 되는 거지. 피니쉬를 왜 해요? 스피드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딱 보고 때리고 나서 그냥 섰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어. G3 플래티넘 3 지금 몇 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때렸는데. 자. 268, 268. 얘 괴물이라니까요. 괴물. 또. 268.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때린 적이 어디가 있어요? 나간다니까 거리가. 이거는 271, 271. G3 플래티넘 3. 아, 참. 이렇게 후려갈기는데도 치는데 반스윙으로 탑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저한테 감히 비거리에 있어서 옥선생이 1등을 꼽는다면 뭐냐? 얘예요, 얘. 얘가 1등이에요. 무슨 뭐 노란컵 분홍색이고 뭐 아무튼 뭐 빵이고 뭐 또 뭐 그런 것들 있죠. 아무튼 얘가 1등이에요. 얘가. 의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반스윙만 하면 돼요. 딱딱 끊어치는 스윙만 하는 거예요. 백스윙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갈기면 간다. 제가 270 넘기는 거 처음 보셨잖아요. 얘가 만들어준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찍으면, 한편 찍으면 들어 누워야 됩니다. 진정한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비거리, G3 플래티넘 3. 얘만 한 애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공인이면서 비거리와 어느 정도 하이드로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520이죠, 520. 520 드라이브 무조건. 제가 온오프나 G3를 갖다 강력하게 응원하는 건 헤드 기술도 헤드 기술이지만 샤프트에 대한 기술이, 그거에 대한 믿음, 뭐 FF247 다 걔들 샤프트예요.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느껴볼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말아져 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정확히 제가 그거를 뭐 밀입자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리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걸 직접 쳐보면서 또 실전 라운드에서 하는 영상도 앞으로 찍어서 함께 그 편집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여수를 자주 놀러 가거든요. 정말 친한 지인이 계셔서 가는데 그때마다 저를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또 그 아는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 평소에 가면 그 사우스케이프에 가서 많이 이렇게 그 골프 많이 치는데 대체로 엄청 급이 장타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나가 있거나 그래요. 딱 이걸 두고 형 나 이거 칩니다. 이거 비공인이에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쳤어요. 40m가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도저히 너랑은 게임이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더니 그거 또 하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리뷰는 진짜 리뷰답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래야 믿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온오프 G3 로디오 클럽은 옥선생한테 문의를 하십시오. 멤버십 가입자는 전국에서 최고로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진짜예요. 그게 리뷰의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오프의 샤프트와 G3 샤프트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를 알게 되는 그날까지 옥선생의 리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